접시로 2피스씩 나오잖아요. 야. 그게 한 70 접시가 쌓인 거네요. 접시 좀 넘었어요. 한 거. 어. 네, 학교에서 여덟 끼 먹고 물에 들어가서 물까지 먹으면 아우 그 열 끼 먹는 거 아닙니까? 감독님한테 욕까지 먹으면. 정말 한때는 욕을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. 근데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네. 아, 운동 먹죠. 못하면 욕 많이 먹는데. 욕 먹어요. 무조건. 그때 좀 힘들더라고요. 아, 이건 뭐예요? 아, 내신인데요. 아. 약간 좀 톡 쏘는 네. 맛도 있고 뭔가 그냥 향도 잡아. 지금 그냥 본인만의 이거 완전히 또. 호주에도 매실 주스가 있어요? 아, 한국 마트 가면. 아, 한국 마트 예, 매실 주스는 팔더라고요. 어. 예. 영국에도 있죠. 네. 아주 뭐 오늘 잘 걸렸다 정말. 오늘 정말 아주 뭐. 너무 자랑스러운 동생이야. 나 동생 이것만 하는 줄 알았어. 이거 독하네. 아, 사실 좀 좋아. 무섭긴 해요. 성유이가 분명히 연락 올 거예요. 미안해. 아무튼 부럽더라고요. 사실 부러우면 지는 건데. 네. 맛있겠다. 재료가 뭐 듬뿍듬뿍 들어가가지고 이제 약간만 졸이면 다 되거든요. 오, 케첩. 케첩? 케첩 넣습니까 원래? 아 저는 설탕을 잘 안 넣어요. 그러니까 약간 시큼하고 달콤한 맛을 좋아하시나 보다, 그죠? 특이하다. 저는 사실 매콤한 것도 좋아하는데 전단지 선생님들 해주다 보니까 뭔가 단 걸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케찹을 넣었었는데 되게 좋아하셔서. 와, 다 됐다. 와, 다 됐다. 다 됐다. 먹어도 됩니까? 아, 먹어도 됩니다. 예. 오, 야, 걸쭉하다 아주. 오, 맛있어 보인다. 먹는 거 방송 나가면 시청률이 확 올라가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. 너무 좋아. 좀 같이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. 와, 간이 딱이야. 먼저. 예. 무슨 쫄면 같이 저렇게, 요? 와, 감도 안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? 성격은 어때요? 저요? 이성용 선수요. 좀 자상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어머. 네, 자상. 근데 굳이 내가 왜? 아, 근데 진짜 자상하고 좀 잘 챙겨주지 않나요? 되게 말도 좀 조금 가정적인 남자처럼 좀 이렇게 아기자기할 줄도 알고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, 그런 준비도 좀 잘할 것 같아요. 물론 운동하지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? 그렇습니다. 직접 디자인하셨다. 자, 런던 올림픽 이후에 많은 분들이 우리 박찬 선수가 뭐 하고 사나 궁금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심지어 어떤 분들은 혹시 은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. 요즘 뭐 하고 지내십니까?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? 저는 이제 새벽 운동 7시부터 이제 9시반까지 수영하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바로 10시부터는 이제 웨이트 훈련 12시 한 2시간 가량 웨이트 훈련하고 바로 점심 먹고요. 그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수영을 또 오고 그래요. 한 3시 정도 해서 6시에 끝나서 이제 뭐 러닝이나 뭐 가볍게 웨이트 다시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마무리 치료 하고 마사지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래요. 그렇게 요즘 하루 일과 하고 이제 학교 가는 날은 또 학교 가고. 그럼 매일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 거세요? 그렇죠. 네, 저는 일주일 내내. 네, 사실 하루 쉬면 이제 수영 선수들은 뭔가 물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. 아, 물의 감이. 네, 그게 좀 수영 선수로서 좀 힘든 점이 아무래도 좀. 근데 축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. 아, 그래요? 축구는 아침에 2시간 딱 하면 끝이에요. 어, 하루에 2시간? 하루에 2시간. 거의 놀아요. 네, 그 얘기해주려고 하는 거예요. 네. 제가 이제 수영을 어렸을 때부터 해서 지금 뭐 제 나이가 25인데 거의 20년간 했는데
20년을 예. 매일같이. 사실 20년